제가 그 82년도에 귀국을 해서 고려대학교에 부임했다가 하여튼 좀그 당시 그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그좀 어려운 상황에서 86년도에 제가 고려대학에서 그 양심 선언이라는 것을 하고 고려대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교수를 정식으로 한 것은 제 인생에서 아주 4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전국에서 학생들이 제 강의에 그때는 제가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8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그야말로 어떠한 그 심령의 갈구가 있었어요. 그 억압과 그 소외된 가운데서 많은 젊은이들과 그런 사람들이 그 좌우 이념에 관계없이 고려대학에 제 강의에 몰려들었고, 그때 저는 시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만 알았고 전국에 있는 생강이는 학생들만 알았는데, 그때에 제가 교실에서 들어봤던 박수 소리 이래로 오늘 처음 위대한 박수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철학계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학회를 형성하고 있고 여러 가지 철학회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철학회에는 상당히 활발한 모임들이 많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아주 혹시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 알으셨는지 모르지만은 김재권 선생이라고 김재권 교수라고 이 사람은 지금 브라운 대학에 있는 분이지만은 한국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의 철학회의 회장까지 지내는 분이고, 아마도 그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철학자 몇 사람에 꼽히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대학에 와서 잠깐 강의를 하고 계신데, 이 김재권 선생님의 강의가 최근에 그 연이어 있었고, 그리고 존 썰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버클리 대학 교수인데 한 분은 이제 브라운 대학 교수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엊그저께 그 서울대학교 그 강당에서 이두 분이 그리고 이제 김여수 선생님이라고 또 훌륭하신 교수님이 세 분이서 그 활발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김재권 선생의 그 논의 중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그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요새 문제가 되는 게 김재권 선생의 그 슈퍼비니언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슈퍼비니언스는 이게 수반이라고 번역이 돼요. 수반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아직도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인간의 정신과 육체,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다고 생각하죠. 정신과 있고 육체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걸 마인드 앤 바디라고 그러는데, 이 정신과 육체가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 거냐 하는 논의가 서양 철학에서는 오늘까지도 서양의 철학자들을 괴롭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수반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떠한 물질적인 여건이 형성되면은 항상 동일한 정신적인 상태, 정신적인 활동이나 정신적인 것이 수반이 된다고 해요. 근데 수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신적인 것이 전부 물리적인 것으로 환원이 되진 않는다 그거야. 환원이 되진 않지만은, 이거 요즘 아주 오묘한 말인데, 환원이 되진 않지만은 정신적인 상태, 아니 물질적인 상태에서는 똑같은 정신적인 상태가 수반이 된다 그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요새는 우리를 얼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의학 기술이 대단히 발달돼서 지금 우리를 그 냉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30년 후에 나를 딱 깨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30년 후에 내가 똑같이 이제 깨어났으니까 활동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에
내 신체적 조건은 동일하게 냉동됐다 다시 해빙이 되면서 동일하게 다시 살아났을 때, 그때 정신적 상태가 지금의 냉동되었을 때 나의 정신 상태랑 똑같은 정신 상태가 되겠냐? 어떠시겠어요? 될 것 같아? 된다고 하면은 이제 수반론이 되는 거죠. 그, 야, 30년 냉동 깨달았을 때, 야, 김용웅이 돌다가리 돼 있을지, 지금 강의할 얘기 다 까먹었을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란 말이죠.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등등의 논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얘기를, 모든 정신적인 상태가 결국은 물질적인 거로 환원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우리 철학에서는 피지컬리즘이라고 불러요. 피지컬리즘이라고 부르는데, 물리주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말하면 요새는 내추럴리즘이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써요. 내추럴리즘이란 말도, 이 자연주의란 말도 어떠한 정신적인 것이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데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자, 우리 요새 뇌신경이나 이런 거를 연구하는 의학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인간의 뇌의 상태에, 어떤 뇌세포의 상태에서 인간의 정신적인 상태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뇌신경의 그 생리적인 걸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면은 그건 사실 수반론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유물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현대의 과거에 여러분들은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만약에 그렇게 전부 물리적인 거로 환원이 되고 만다면은, 환원이 되고 만다면은 과연 그 인간의 자유의지라든가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과연 물리적인데 다 종속돼 버린다면 인간이라는 건 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겠죠. 그런데 이 수반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아까 말했듯이 환원이 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김재곤 선생은 최근에 뭐냐면 이 수반론의 경지를 넘어서서 환원론에까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철저한 물리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존 썰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환원주의에 반대한다고 말이죠. 인간의 행동이랑, 자, 내가 손을 이렇게 손을 들린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손을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 내가 들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 나서 지금 든 거죠. 분명히 손 든다 하면 지금 손을